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국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이세종 씨는 비롯한 목자 여러분, 정작 1, 2, 3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목자 안전위원회 소속 김동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자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정 개정으로 인한 정자동 주변 교통 정체로 자원구 주민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수원 시민들의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주말과 퇴근 시간에 주차장 되어가는 스타필드 주변 도로 교통 체증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고 차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타필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일간 30만 명이 몰린 지난 주말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루에만 14만 명이 찾은 지난 27일엔 수원시가 안전문자를 보내 스타필드 쪽 통행을 자제하라고 안내할 정도였고 인근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쇼핑몰 측이 안전요원 400여 명을 투입했지만 혼잡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타필드 앞 지하차도 연장공사도 도로 위 혼잡을 키웠습니다. 공사로 인해 차로가 줄어든 데다 사거리가 공사 현장에 막혀 직진이 안 되는 구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통 문제는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쯤에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뉴스이며 보여지는 사진들은 지난주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내비게이션까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지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꿀팁이라며 공유되고 있는 정보로 젊은 층에서도 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스타필드 개정 후 20 동안 관련 민원은 약 64건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였습니다. 스타필드가 개정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많은 민원에도 별다른 대안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화산 지하차도 연장공사 2단계 완공 시기는 25년 6월입니다. 1년 넘는 기간에 교통체증 피해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정답은 출신 시의원으로서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과 대안입니다. 더불어 스타필드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은 바퀴 자국으로 뒤덮여 있고 주말 휴일 오후에는 차량이 가득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운동장 보수 및 개학 이후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을 계속 스타필드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화산 지하차도 연장공사로 교통이 통제되어 꽉 막힌 상태에서 스타필드로 들어가려는 차량과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뒤엉켜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산 지하차도가 준공되기 전까지 스타필드 주 진입로 도로 분산을 요청합니다. 적용대로 해서 스타필드로 오는 차량을 화사역 파크뷰, 신원아파트, 대동아파트, 화사역 파크프루즈 앞으로 우회하여 차량을 정체되게 하지 말고 버들삼거리 방향도로를 확장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타필드 진입 통행을 분산시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원시와 스타필드는 진정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극심한 도심교통 대란에 대해 사회적, 지역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과 대안을 소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